이 멍상은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멍상입니다. 숨이라는 딱한 글자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인데요. 생각으로 빠졌을 때도 다시 숨으로 돌아오시고, 소음 때문에 마음이 산란해졌을 때도 다시 숨을 기억하시면 됩니다. 그럼 시작해 볼게요. 편안하게 앉으시고, 두 손은 무릎 위에 풀어서 올려주세요. 준비가 됐을 때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. 눈을 감은 느낌이 어떠세요? 아직은 좀 어색하실 수도 있고, 졸릴 수도 있어요. 괜찮습니다. 몸에 들어간 불필요한 긴장 좀 풀어볼게요. 목이나 어깨, 복부, 얼굴 근육들도 하나하나 살펴보세요. 이마, 미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, 마지막으로 턱의 긴장 툭 내려놓습니다. 이제 서서히 숨의 감각으로 주의를 데리고 오세요.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걸 어디에서 느낄 수 있나요? 코끝, 가슴이나 배에서 내가 숨 쉬고 있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. 편안한 곳에 주의를 집중할게요. 코끝에 주의를 두신 분이 있다면 숨이 들어갈 때 시원한 느낌, 숨이 나올 때 따뜻한 느낌에 집중해 봅니다. 가슴이나 배에 주의를 두고 있다면 숨을 들이마실 때 크게 부풀렀다가 숨을 내쉴 때푹 하고 꺼지는 것을 가만히 따라가 보세요. 주의가 흩어졌다면 생각으로 빠졌다면 숨이라는 한 글자만 기억하세요. 다시 숨으로 돌아오세요. 숨. 딱한 번의 숨을 알아차려 봅니다.
숨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. 필요할 때마다 숨에 찾아가 쉬어가세요. 각자 다섯 번의 호흡을 더 하세요. 그리고 준비가 됐을 때 천천히 눈을 뜹니다. 정말 잘하셨어요. 주변 소리도 좀 들어보시고, 손가락, 발가락을 꼼지락 꼼지락 해봅니다. 다시 내 주변을 좀 둘러보세요.